힘들이 요즘 많이 힘들지? 과장님 감사합니다. 요새 잠을 통 못 잤더니 정신이 없어요. 그래, 저 아버님 병세는 많이 호전되셨어?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하더라고요. 자네는 아버님 자주 찾아뵙고 잘해드려. 난 아버지 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한 게 천추의 한으로 남더라고.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두고두고 한이 되고 후회되는 일 하나쯤은 갖고 있기 마련이죠. 네, 이 천추의 한은요, 천추와 한의 합성어로 아주 오랫동안 품어온 한이라는 뜻인데요. 혹시 그저 천추,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? 천추의 한자를 보면 일천천, 가을추, 글자 그대로 하면은 천번의 가을이라는 뜻 아닌가요? 맞습니다. 1년의 가을은 한 번밖에 오지 않죠. 그래서 천추, 이 천번의 가을은요, 천년이나 되는 아주 긴 세월을 의미합니다. 여기에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해서 응어리진 마음을 뜻하는 한이 더해져 이 천추의 한이 된 것이죠. 아, 그래서 사극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꼭 나오잖아요. 내 그놈을 죽이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. 네, 아주 무섭네요. 예. 그런데요,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이 천년 동안 품어온 한을 풀지 못하니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 천추의 한은요,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한이 뼈에 사무칠 정도로 깊고 강렬하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.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, 천추의 한입니다. 천년을 품어서 생길 만큼의 큰 한을 의미합니다. 오랜 세월을 의미하는 천추와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한 마음을 뜻하는 한의 합성어입니다. 천년 동안 품고 있을 정도의 한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깊은 한일까요? 정말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데요. 이 평생 한이 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.